걸리게끔 그 잃는 사람이 분해서 굶는 것이에요. 저것만 없을 때는, 누구만 없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하면서 나중에 죄가 진 게 창피해가지고 울고 그 다음에 자살까지. 아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진 게 아니에요. 즉 세상의 슬픔. 내가 세상에 성공한 이유가 사람들한테 아주 결백하다는 그 하나 가지고 내 생명의 정치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걸렸다 이거예요. 내 와이프가 어떻게다가 걸렸어요. 그게 분하고 억울하고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그 치욕감에 그 다음에 목까지 매게 되는 것이에요. 아세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완벽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잘난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나도 이런 죄를 질 수 있구나. 나는 죄인이었다. 주님, 난 죄인이었다. 내가 잘한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아 저 사람은 탐욕하고 저 사람은 음행하고 저 사람은 실조도 안 내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죄진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주님께서는 아이고 제가 주님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상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사이즈 그쵸? 비방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몇 년 됐는데 왜 저렇게 사는가? 첫째, 우리 인간은 옛 성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둘째, 마귀가 항상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안다. 셋째, 세상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집은 왜 애가 저 모양이야? 그러면 좀 기다려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애가 그렇게 꼬리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르켜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요. 인간에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방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마약하는 꼴을 했을 때 여러분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괜히 비방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했을 때, 그거를 징계하고 여러분이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인간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 나도 별 볼 일 없는 육신을 가진 죄인이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구나. 그때서부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마자 앞으로 2, 3년, 5년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때 잘못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이 자기는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자기는 모든 걸 완벽한 것 같고, 자기는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아. 기다려보라고요. 한 10년 되보라고 어떻게 되나. 언제든지 사탄은 여러분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완벽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애가 감옥에다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신세가 구기겠죠? 여러분이 더 교만하면 그대로 꺾어지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해.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걸 고집하고 계속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뭐 다 이러니까 뭐 우리 애들 뭐 남들도 그러니까 그리고 죄 속에서 변명하고 계속적으로 익스큐즈하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
죄진 사람 특징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죄지면 회개하지 않고 누구는 어떤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안 해? 누구는 어떤데? 그렇죠? 특징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회개 안 해도 정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른 사람 비교해. 그게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가 지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딴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떤? 저 사람은 이런 죄인데요. 뭐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가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여러분들 교만한 걸 꺾고 겸손하게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드는 세리처럼 아, 내가 별거였구나. 나는 하나님 쳐다도 볼 수 없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내가 잘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걸 기뻐 안 하신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실족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육신이 약할 때 자기도 똑같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삶이 그러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마귀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자기 육신에 속아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처럼 일시적으로 그냥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했다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완악하게 되는 그것은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회개를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몹쓸 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별 볼일 없구나.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화평으로 통치하시려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가정, 직장,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생활들이 화평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